첩보 액션 영화에서 긴장감을 주는데 빠지지 않는 이곳, 한국에서만 하루에 약 18만 명이 오간다는 이곳, 바로 공항입니다. 2024년 5월 한 달 동안에만 인천공항으로 568만 4,889명이나 출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화물 규정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요. 모르면 곤란하고 알면 편리한 3분 상식, 수화물 처리 시스템의 핵심, 폭발물 탐지는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건 직접 들고 타실 수 없어요. 하지만 위탁선물로는 붙일 수 있어요. 이건 위탁선물로 붙일 수 없으세요. 근데 기내에 직접 들고 타실 수 있어요. 아니 줬다 뺏기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운송 중 테러, 폭발과 같은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는 노! 제한 물품은 반드시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을 위한 수화물 처리 시스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Explosive Detection System, EDS라고 불리는 폭발물 탐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캐리어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회전 초밥처럼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EDS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근육과 뼈가 사진에서 분리되어 보이듯이 EDS를 거치면 수화물도 유기물, 무기물, 금속, 비투과 물질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알록달록해진 이 이미지를 보면서 자동으로 또 판독 요원들이 수동으로 수화물을 체크하는데요. 유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수화물의 경우 다시 오라이, 오라이, 백, 백 수동 검색대로 후진시킵니다. 이후 항공보안 요원과 함께 가방을 열어서 해당 수화물을 위탁한 승객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진짜 폭발물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만화처럼 껌으로 폭발물을 멈추고 그럴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공항에 상주하고 있던 폭발물 처리 요원, EOD 요원이 와서 안전하게 폭발물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보안 직원이 실수를 해서 엉뚱한 수화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